언니가 쓰다가 남은 걸로 지금 바르고 있어요.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똑같이 있는 거야. 신고하자. 신고해도 언니가 잡힐 수도 있어. 잘 생각하고 신고해야 해. 알았지? 어차피 알람도 못 들으면서 10분 내내 하나도 못 듣고 비단아 그러면 언니! 진짜 신기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없으셔도 만들어서 물어봐 주세요. 저도 저와 같은 커플 불러서는 네, 하셔야 되거든요. 이름이 경실떡이야. 어딜 보고 말하는 거야? 어딜 보고. 이게 진짜 그 지역에서 엄청 유명한 떡이래. 대박!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빨리 먹어야겠어. 근데 내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 그래서 맛을 표현해줄게. 진짜 엄청 커. 진짜 맛있어, 진짜. 저희가 해도 더 하늘로 하시자. 지금 흔들리고 근데 진짜 맛있어. 딱 한 입만 베어 물어봐. 지금 거의 눈물 고이는데 언니. 여기 팥 한 입만.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걸고 설치를 해놔야지. 빵. 버튼만. 오, 엄청 크다. 응. 오늘의 컨셉은요, 도깨비이고요.
파이팅! 파이팅! 너무 아래로 내려왔어. 하나, 둘. 아빠 씨가 갖는 돈. 비글. 아, 그렇게 새 소리를 내신다고요? 이렇게 살짝 뛰어왔어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요? 멀렸고요. 토리님 짱이지? 어. 언니는? 만담 토리님 짱이에요. 토리님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비단이에요. 여러분들과 사비 언니 덕에 이렇게 멋진 행사의 팬미덕을 진행했어요. 작은 유튜버인 제게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클로징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살면서 제게 특별한 모습이나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뭐 보통 날일 때도 그저 평범한 사람? 그냥 노력과 근성으로 버티는 거였고 크리에이터가 되면서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괴감과 포기라는 어둠에 삼켜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많이 위로가 되지만 결국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어둠에서 헤어나오게 됐어요. 제가 다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를 기준으로 나 스스로 잘하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건 있더라고요. 남들의 기준으로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저도 여러분도 특별하니까. 전 앞으로도 소소한 특별함을 찾을 거예요.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워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